네, 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예. 어제는 좀 주무셨어요? 아니, 그럼요. 저만 잘. 에어컨, 네. 요즘에 에어컨 가동량이 제일 이번 주에 올라간 거라고 그러더라고. 예. 아, 이게 또 전기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좀 하겠죠. 그래도. 그것마저 또 빵꾸 내려라. 예. 그, 지난주, 그, 해병대학에, 해병대죠. 예. 오송 참사 때 인명을 구하려고 갔다 했던 그 최수근 상병이죠. 아, 그건 오송 참사가 아니고 네. 경북 예천에서. 아, 경북 예천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폭우가 내렸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인근에서 강에서 실종된 분을 수색하러 해병대가 출동을 했는데 1사단 네. 병력이 갔죠. 네. 그래가지고 그 7월 19일이었어요. 그날 강에서 이제 그 수색을 하던 중에 이제 탕류가 지나가는데 네. 3명이 실종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결국은 못 찾았는데, 아. 두 명은 살았고, 네. 한 명이 급류에 쓸려가가지고 그 실종이 됐는데, 이튿날 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종자 수색하러 가서 일어난 네. 아주 또 하나의 참사인데, 구명보, 저, 조끼도 안 입고, 아. 그냥 투입한 거예요. 그냥 그 저기 강물에다 그런데 갑자기 낮아지는 데가 있거든요. 네. 수심이 깊어지는 데 네. 거기서 이제 실종이 돼 버린 건데 네. 아주 뭐 해병대가 그 뭐 이렇게 대민 홍보 실적을 올리고 또 과시하려고 하다 무리하게 투입을 했고 또 현장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인명이 손실된 건데 그 당사자 이제 최수근 상병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해병대 그 수사단에서 수사가 들어갔어요. 그 수사단장이 이제 대령직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총 8명을 입건해서, 이걸 이제 경찰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지금 군사법 체계는 이제, 그 이런 사건인 경우에는 군사 기밀에 관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경찰에 이첩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 이첩을 하겠다고 장관한테 7월 30날 찾아와가지고 결재까지 받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첩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7월 31일 날은 이제 국회하고 언론 브리핑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돼 있는데, 7월 31일 날 갑자기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가 취소됐다. 안 하죠. 그걸 갑자기 안 하죠. 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사단장 뭐 이런 사람들 죄명 다 빼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그, 아래 사람들만. 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저, 죄명도 빼고, 수사도 조사라는 용어로 바꿔서 경찰에 이첩해라. 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외압이고, 네. 그 수사방해, 이거 직권남용 다 걸려요. 네. 그러니까 수사단장은 이미 유족한테 설명도 다 했고, 아이고. 경찰에다가 이첩 시기도 통보했고,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분란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8월 1일 날 이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병대도 대단하죠. 그 정직한 해병대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첩을 해요. 그러자 국방부 검찰단에서 네. 그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 항명죄 그 수괴라 그래가지고 해병대 수사단 전체를 갖다가 압수수색해 버려요. 항명수괴죄라는 거예요. 예. 국방부 검찰단에서. 그래가지고 검사들이 와가지고 그 또 압수수색 영장도 뭐 군사법원에서 정광석화처럼 발부 받아가지고 사그리 조집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처음에 장관이 그 결제 잘 해놓고 지가 결제해놓고 지가 했다고 지가 이거 저기 하지 말라고. 예. 또 장관이 그거 결제하고 출장을 가니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총대를 메고. 그 사람 그 TV 자주 나오는 사람.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저기 외압을 넣고 저기 죄명 빼라, 뭐 인적 사항 빼라. 그러면 뭘 넘겨주라는 거예요, 경찰에. 그래가지고 그 해괴한 지시를 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또 외압을 행사하는 동안에 국방부 대변인은 저기 그 저 장관이 결재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네. 저 장관은 결재한 적 없다. 이렇게 또 거짓 브리핑을 하고. 네.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제가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뭡니까 그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7월 31일 날 말일 날 예.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아니 그 이태원 참사 때하고 똑같아. 책임이 있는 건 책임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 왜 윗사람이 책임지냐 그랬잖아요. 네. 사단장 이거 처벌하면 누가 사단 지휘하냐고 말 한마디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사단장이 사퇴한다 그랬는데 다시 번복이 됐던 게 그 이유가 사퇴가 아니라 수사. 아, 수사. 아, 그게 번복이 된 거예요. 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가 잘 이루어져 결제가 이루어지는 걸 역순서로 이제는 이거 뭉개는 걸로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이게 이태원 참사 때하고 똑같아요. 다 이상민 장관 책임이 있다 그러고 뭐 다 저 경찰청장 책임이 있다 그러고 그때 다 집에서 자빠져 자던 사람들 아니요. 그랬는데 다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묻겠구나 했는데 대통령이 다 막아주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순직한 최상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에 그렇게 무리한 투입이 된 거는 사단장이 실종자 구조하라 그래서 간 거니까 네. 이게 과실치사가 된다고요. 처음엔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한다 뭐 그런 게 언론 보도에 네. 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윗대가리 다 빼버리고 네. 8명 중에 반이 빠져나가고 저 아래만 하라는 겁니다. 아래만.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네. 윗사람은 무슨 성직자인 줄 알아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 잼버리 그거 네. 이제 진행되는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 이제 저기 전북도지사는 이제 두들겨 팰 거고 김관영이 나머지는 싹 빠져나갑니다.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또 이제 소방관 경찰 일단 하급자들 보건당국자들 네. 이런 데만 두들겨 팰 거예요. 오송 참사도 똑같아요. 도지사 김영환 도지사 보세요. 목부린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저 이태원 참사 때하고 똑같잖아요. 괴산 땅이가 얘기를 못 하겠어 내 입으로. 거기 아들 내외가 산다고. 거기 가고. 그 뭐 무슨 뭐 산막 산막인가 뭐 있고 거의 농지가 있고. 또 그 저 진입 도로는 또 저기 제방공사 그거 아주 초스피드로 발주했잖아요. 지 땅 가는 거. 이렇게 내가 했는데. 지금 분향소도 철거해라 도청에 있는 거. 오송. 예. 그 오송 희생자들 10여 명 그 분향소도 철거해라 이러고 있고 내가 갔다고 해서 상황 달라지겠냐 이런 얘기에다가 하여간 그리고 참사 그 전날 그 폭우주의보가 그 경계 발령이 내렸을 때 서울 와서 업자들하고 저녁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치고 발작들이야 도대체. 이럴 땐 규정상 자리를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때 저기 도정 자문 받는다고 무슨 인테리어 업체 무슨 뭐 그 저기 뭐냐 대청호 그 저기 뭐냐 개발 자문 받는다고 가가지고 배석자 없이 밥값은 업체가 내고 서울에 모처에 가가지고 밥 먹고 있었잖아요.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도정 자문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배짱도. 그리고 저기 원래 이런 거는 시도가 그 항상 지역에 재난이 있을 때는 상황실을 꾸리게 돼 있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희생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고 네. 그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 충북도청은 브리핑을 할 줄 몰라요. 브리핑을 할 줄 모르고 청주시장은 아직까지 분양도 안 했어요. 정말이요? 아. 아직까지. 그 송주시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한범덕. 아, 저, 예, 아니죠. 한범덕이 아니지. 근데 지금 이름이 깜빡한데. 네. 아직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범석입니다. 이범석. 3주가 되도록 유족을 안 만났어요. 유족을. 시장이. 야,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도지사하고 시장이 죽이 착착 맞아요. 둘 다 국민의힘 단체장인데. 아주 뭐 착착 맞습니다. 책임 회피 무능력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도 인터뷰했나 모르겠는데 그 이런 사실을 그 지역 언론이 특정 보도한 게 충북인 뉴스라는 예 저희도 그 언론에 뭐, 김남균 기자 예 저희 출연까지 했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저기 도지사가 상당 경찰서에 고발해 버렸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고발을 했는데 더 이거 없는 게 있어요. 이것도 직접 고발을 한 게 처음에 여러 군데 고발 사주를 하다가 네. 안 되니까 이제 아, 직접 한 거예요. 뭐 시민단체니 뭐 동원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반변단체하고 몇 군데 찾아다녔더라고. 그, 그래가지고 그 도지사 측근이 저기 저 김남균 기자 고발 좀 해달라고 하니까 다들 피하는 거야. 이게 뭐냐고 그런 고발을 해야 돼. 그리고 뭘로 고발해. 이러다가 피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이라다. 도지사 신기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고발했는데 고발장을 안 보여줘요. 아직까지 고발 내용이 뭔지 몰라, 또. 이제 저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그 저 아주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이게. 그런데 대통령 되자고요. 내가 거기 간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냐 이러면서. 그리고 선출직이라 책임 안 먹고. 네. 또 저 공무원 소방관만 잡돌이 하는 거야, 이제. 아, 똑같아, 똑같아. 해병대 그렇지. 이번에 잼버리 그렇지. 네. 이번에 오송참사 그렇지. 네. 아니, 어쩌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똑같습니까, 그래? 어쩌면 그 잼버리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아. 예비해서 뭐 100억인가 풀잖아요. 네. 그래서 한덕수 갖다 놓고서 네가 알아서 다 해. 자기는 지금 휴가에서 지금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날 개영신문 잠깐 왔다 하고. 그게 내 생각에는 그 잼버리인데가 미국하고 영국에서 참여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외교 사절, 외교 쪽에서 비공식 쪽 항의가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큰일 나. 갑자기 말이야. 아, 아. 야, 자, 전 부처 장관 다 거기 가. 국방부터 해서. 아. 그렇게 일단 맞고, 뭐, 말이 안 되니까, 야, 관광여행이라도 돌려 말 안 나오게.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싶어, 느낌이. 예. 아니, 거기에다가 이게 주무부처가 여가부라고 여가부 장관 현장에 상주하라 그랬는데. 네. 뭘로 안. 아니, 여가부가 지금 뭐 정상부서입니까? 그거 없애버린다고 한 지가 언젠데. 네. 그래 놓으니까 거기 공무원들 일 안 해요. 아유, 어쩌면 없애버린다고 뭐. 아이고, 뭐.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대로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다가 그, 저기 뭐냐, 개망신이 이제 쌓이니까. 네. 뭐 어떡하겠습니까? 전 정부 탓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 참, 의원님이나 저나 아주 네.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 원래 그거 불리한 거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참 여기서 이제 그 의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촛불 정부가 있고 그 한국 민주주의를 세계를 알릴 때 전 세계가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그럼요. 예, 또 코로나19의 그 극복에 대해서는 세계적 모범 국가라고. 네. 이 참여의 민주주의, 시민의 역량, 이런 어떤 그 것들이 얼마나 위대냐. 저는 2016년에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의 그 시민의 놀라운 역량이 코로나19 극복으로 연결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도 정부와 시민이 합심해가지고 재난을 이겼던 힘은 네. 광화문에서 나왔다. 광화문이 그게 진보 집회가 아니에요. 맞아요. 보수가 더 많아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면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구나. 이걸 그때 우리 국민들이 깨달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협력, 저기, 적대하지 말고 한국 민주주의에 협조하면 이렇게 엄청난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성공의 에너지를 체험했고 네. 그것이 코로나19의 팬데믹 당시에는 정말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자세로 해가지고 네. 세계적인 어떤 그 놀라운 기적을 성취한 네. 게 연이어 일어났고 네. 이때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정말 아낌없는 찬사와 네. 박수를 보냈고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던 맞아요. 이게 그때 유럽에 나가면 대우받았다니까 정말 대우받았다고 네, 그래가지고 한국의 기술,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문화 얼마나 그때 잘 퍼져나갔고 네. 한류가 또 최전성기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싹 사라졌네? 완전히 참. 저 한국에 하는 짓거리 봐라 말이야. 어? 하는 짓거리 봐라. 야, 우리 청소년들 보냈더니 저 죽이게 생겼어 잘못하고 나간 말이야. 그러니까. 야, 철수시켜. 오죽하면 BBS하고 가디언지에서 보도를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 창피해도 이렇게 창피해? 아니, BBS는 불교 방송이고. 아, BBC. 그래, 아니, 미국에, 미국도 모든 전언론이 보도하는 모양이더라고, 지금. 예. 거기에다 가디언지 같은 데는 저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도 전부터 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아주 관심 있게 보도하고 이게 극우 정권이 출연한 거냐고 예. 문제 제기를 했던 데입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의 르몽드, 네. 그다음에 영국의 가디언, 미국은 워싱턴 포스트, 네.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재단, 네. 캐나다 싱크탱크죠. 그다음에 미국의 랜드 연구소 이런 데가 윤석열 정부의 극우 회귀 가능성을 경고했던 언론들이에요. 그런데 1년 전에 그 경고가 불행히도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외국의 이 저 브랜드 가치가 형편없이 추락을 했는데다가 어떤 민주주의 파괴자로 의심을 받는 터에
이번에 실상을 봐버린 거예요. 실상을 봐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럽에서 표가 떨어지는 거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치명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노리는 거는 저 1차 투표가 아니라 결선 투표 가서 역전승 해가지고 이게 저 계속 3분의 2가 안 나오면 하나씩 떨궈버리면서 계속 결선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후 투표에서 2등 안에 들었다 막판에 뒤집어서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유럽표가 결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위신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국제 경쟁력이라든가 우리 어떤 그 뭐 수출 문제라든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더 걱정돼요. 예, 지금 이제 탈 중국을 얘기하면서 네. 대체 시장을 찾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대체 시장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세계로 진출을 한다 할 때 경제 무역이 진출한다는 건 하드 파워가 나간다는 뜻이고 사실은 조셉 나이 교수가 얘기한 건 소프트 파워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그럼요. 거. 그럼요. 예, 예. 그래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합쳐서 스마트 파워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스투피드 파워가 됐다. 저런 스투피드 이럴 거 아니야. 저놈들 물건을 어떻게 우리가 사 믿지 못한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중국산 뭐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네, 중국산 네. 그런 뭔가 하여튼 좀 이상하잖아. 그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거 사법 절차에 무단으로 대통령이 개입하고 막 국가의 정상적인 법질서를 자기가 말 한마디로 뒤집어엎고 그러는가 하면은 저기 그 어떤 그 지난 정부가 한 거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재난과 참사에 취약하고 이 세 가지가 나란히 있으니까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그렇게 훌륭하게 극복한 나라가 맞느냐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미지가 격세지감 이게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국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한국에 네. 오고 싶어 하던 사람들한테 매력이 싹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 이 저 소프트 파워는 문화에 대한 매력 자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감도를 높이는 건데 누가 한국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돼. 어?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또 왜 그때 다 휴가는가 또. 다 참. 아니 그 저 이게 도대체가 이 재난 감수성이 아예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재난에 가장 취약한 일면은 이겁니다. 작년에 폭우 사태, 카카오 먹통 사태, 그 다음에 저기 이태원 참사 사태. 작년에 참 재난재해가 많았어요. 한 번도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가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원래 그 재난관리가 하라 그런 건데, 그리고 이번에 잼버리 사태 때나 폭우 때도 어디 언론에도 위기관리센터로부터 대통령이 뭘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단 한 줄도 없거든요. 이게 이상한 거야. 그 위기관리센터 어디로 도망간 거야? 원래 거기가 재난안전 모니터링하는 부서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제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저기 인수위 시절부터 아예 방향이 섰는데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는 총리 책임으로 해라. 대통령 책임 아니다. 왜 귀찮아?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은 그럼 뭘 하냐. 북한 핵 문제 같은 전통적 안보를 하겠다. 그런데 작년에 무인기 넘어왔을 때 제대로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못해.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역할이 없어요. 이태원 참사 때도 위기관리센터가 아니라 국정상황실이 우연히 소방정보를 전화받고 우연히 알게 돼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관보다 대통령이 빨리 보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정상황실은 원래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를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완전히 고장났어요. 완전히 고장난 정도가 아니라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재난안전에 관한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김장수 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 아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기 수사받고 국회 청문회 섰습니다. 왜 컨트롤 타워가 아니냐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오후 5시나 돼서 나타나서 학생들이 구명꽃 쫓기 입고 있었다는데 발견이 어렵습니까? 자다가 일어났는지 어디 뉴스는 제대로 봤는지 아주 엉뚱한 소리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삑삑해 되고 그게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그 인식에서 출발하는 건데
지금 이상하게 보수 정부는 똑같아요. 항상 진보 정부는 포괄 안보라 그래서 네. 이 군사 안보와 자연재해를 똑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걸 분리시키는 데가 꼭 보수 정부야. MB 때도 그랬거든. 아, 그래요? 그 MB 때 멤버가 또 들어오니까 아예 위기관리센터에서 그 기능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 치안, 소방, 응급, 복구 이런 내용들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니터링을 안 한다고. 그 이유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재난 감수성이 떨어지고 국민 생명 안전에 무감각한 정부에서 아 제가 그랬어요.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참사 나는 족족 그거 저기 그 일을 키울 겁니다. 이제. 아 진짜 국민들 어떻게 살아야 돼? 일을 키울 겁니다. 이게.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8월 달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네. 그거 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글쎄 이제 이게 그 럼 이메뉴얼 예. 주일 미국 대사가 이게 이제 역사적 전환이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의 어떤 집단 안보 체제가 출현하는 거 아니냐. 이제 네. 한미일이 중군사 동맹 이제 집단 안보체로 묶인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어떤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안보 블록이 탄생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중국의 엄청난 신호죠. 엄청난 신호입니다. 그래요. 이제 높은 장벽이 세워질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높은 장벽이 세워질 거다. 이게 일본하고 이제는 거의 뭐 저기 그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 국가하고 협의를 의무화한다. 이런 문서도 채택한다.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의 안보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자동 개입의 전 단계예요. 한 국가가 침략받으면 자동 개입하는 게 동맹인데 네. 그 전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자동 개입. 안보 시스템의 융합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미일 군사 체계가 기술적으로 한 나라의 군대처럼 융합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처럼 이렇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 1905년 체제 일본이 영국 미국과 동맹을 맺고 네. 러시아 남하를 맡은. 그게 네. 1905년 체제고 그때 네. 조선하고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네. 이 1905년 체제의 출현이죠. 당연히 한국은 일본화되는 거죠. 네. 안보적으로 묶이면 예. 그리고 다른 주권도 제한을 받고 맞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예요. 정전협정 서명국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원래 국가적으로 취약한 나라고 헌법 위에 정전협정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데 이번에 엮이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엮여버리면 8월 며칠이죠? 18일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캠프 데이비드에? 캠프 데이비드 플로리다에죠. 아... 거기서 합니다. 말을 못하시네. 말을 못하셔. 아유 왜 의원님 우리가 왜 이런 꼬라지를 보고서 살고 있어야 돼. 우리 세대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민주화를 만든 세대고 말이죠. 희생과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돼버렸어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끝나도 이 이거 비용을 이걸 청산하는데 10년은 걸릴 거예요. 한계 정권 갖고 안 돼요. 그 똥 싸지른 거 치우는데 10년 걸려요. 오만 세상에 냄새 다 풍기고 아주 개판됐어요. 폭망했어요. 그게 여실히 드러난 게 세계 잼버린 대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습니다. 완전히 다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거라는 거 아니야? 아니, 계속 생기는 거지. 계속 생기는 거지. 사회가 하부로부터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이런 실상을 볼 줄 모른다. 아니 어떻게 샤워실을 아니 우리가 무슨 어디 뭐 후진국도 완전히 밑에 후진국이야? 샤워실을 막 야 그 여성들이 그거 보고서 입을 못 다물더라고. 전북 잼버리가 그 퇴소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오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보십시오. 카르텔이라고? 카르텔이라고. 참다. 이젠 자국민 공격까지 해야 돼? 저것들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완전히 다 보내버려야 돼요. 보내버려야 돼. 큰일 날 사람들이, 큰일 날 사람들. 저 사람들은 대화와 설득과 이게 뭐 국회에서 협상, 협력, 여야 협력,
아유 개뿔. 아, 무슨 야당 존재를 부정하는데 무슨 협력? 이미 존재를 부정하는 투쟁인데. 참나 무슨 협력 같은. 아이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 잠깐 됐고. 네. 아 그때 이제 그 야당하고 협력을 많이 했었죠. 알겠습니다. 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